세상 어떤 이슈에도 막힘없이 답변해주시는 허본자가 여기 이슈, 본자 이슈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경영 총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의 17일 방한 소식이 화제입니다. 빈살만은 추정 재산이 2,800조 원일 정도로 세계 최고 갑부인데요. 이런 사우디의 큰 손이 하루간의 방한 일정 동안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체결한 계약만 26개에 달하며 특히 660조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화제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반응은 사우디 붐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가득한데요. 한편으로는 빈살만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민국이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데없이 이런 초대형 투자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가난한 나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예. 그 이름이 빈살만이요. 가난한 나라를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빈살만. 네. 한문과 한국말이 섞여있네, 그지? 네. 가난할 빈자, 살만하다 할 때 살만. 빈살만. 그거 좋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대양 많은 척 속살만이야. 그래, 그래.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속을 차려야 돼. 예. 우리는 그 사람한테 속살만만 가지고 와야 돼. 네. 응? 속살만 가지고 와야 돼. 빈살만의 속내음을 잘 알아가지고. 예. 우리가 거기 실속을 차리라 이 소리지. 아. 그렇지 않아? 네. 뭐 그 사람이 뭔 무슨 아이템을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2,800조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야. 예. 엄청난 거야. 네. 우리나라 이재용의 재산이 전부 다 해봐야 한 60조 뭐 이렇게 될 거야. 그거 2,100조면 대단하지. 네. 2,800조 개인 재산이야 그거는. 맞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 재산. 국가랑 겹쳐져 있어서 정확히 산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 어려울 정도. 엄청난 돈이 많은. 뭐 사우디 자체도 국왕들 거니까. 그렇잖아. 네. 그러나 우리가 사우디에 우리가 좋은 점은 우리는 기술이 좋다는 거지. 그리고 기술 값이 저렴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욕심낼 만하지. 예. 그게 뭐 장점이고, 한반도는 중동에서 옛날에도 재미를 봤잖아. 네.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좋은 징조가 있는 것 같아. 아. 또 여당 우리 대통령한테는 어떤 행운이 될 수도 있지. 우리 경제가 사우디 특수로 많이 덕을 봤잖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무역에는 우리가 원자재 값이 있어가지고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로 들어가. 360 엄청난 360억 불. 네. 어마어마한 적자예요. 예. 그렇게 적자를 봤잖아. 이거는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하니까. 네. 저 무역은 지금 적자로 들어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무슨 수지를 높여야 되냐? 건설 수지. 네. 해외 건설이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무역이 아니야. 응? 네. 그냥 경상 수지가 되는 거야. 예. 가서 공사하면 우리는 되는 거잖아. 기술과. 네. 인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술력과 우리는 테크놀로지, 기술력, 그 다음에 우리는 맨파워, 인력, 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예. 우리가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돈을 벌어왔던 건 맨파워야. 아, 맞습니다. 우리 그냥 가서 몸으로 떼어가지고 돈을 벌어온 거야. 네. 맨파워. 이제는 뭘 저 사람들이 요구하냐면은 맨파워 플러스 테크놀로지, 기술력. 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이 경쟁력이 있단 말이야. 네. 일본이나 미국이나 가까운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것은 퀄리티는 좋고 가격은 낮고. 예. 코스트는 낮고. 네. 이게 장점이야. 그 사우디도 다 돈 내키려고 하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코리아가 기술력, 테크놀로지 최고야. 맨파워 최고야. 중동에서 땀방울 흘리면서 버티는 데는 선수야. 맞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력이 없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일을 잘해요. 맞습니다. 네. 땀 흘리는 중동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은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계만 보고 앉아있어.
오. 이러고 인터면서 용역비는 되게 비싸요. 네. 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 어, 우리 사우디 사막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황인종이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백인들은 진땀 흘리다가 볼일 다 봐. 네.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양을 키울 때 염소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렇듯이 중간자가 우리야. 네. 어.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은 백인하고 감정이 안 좋아. 백인과 치명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네. 왜? 내 한 100년간 기름을 수탈당했다는 거야. 오. 미국에. 예. 그래 그래. 맞습니다. 그래 지구가 다시 만든 게 오펙이야. 아. 미국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오펙이라. 아, 어, 유전 국가끼리 뭉쳐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서 이긴 거야. 네. 그래서 미국이 오펙에서 탈퇴해. 그래 그래. 네. 미국은 유전 국가는 유전 국가인데 너하고는 같이 안 하겠다는 거야. 얼굴이 희니까. 네. 그래 검은 유전 국가들이 모인 게 오펙이. 그렇잖아. 맞습니다. 이 검은 유전 국가들은 백인보다는 황인종을 좋아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 자기들 사람은 게을러 흑인들은. 그럼 누가 제일 부지런하냐? 황인종이야. 코리아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딸 수 있는 거야. 마침 그래서 그 사우디 왕도 왕세자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보의 세계 박사잖아. 예. 그 정보를 착 이러보니까 코리아야. 코리아에 가면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어. 맞습니다. 온 거잖아. 예. 그 얼마나 좋아. 한국 일정 끝나고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나 일본 가봐야 취소. 예, 일본에는 젊은이가 없어. 예. 맨파워가 부족한 거야. 네. 우리는 값싼 노동력이 많아. 맨파워가. 맞습니다. 어, 우리는 일본은 테크놀로지가 발달돼 있는데 가격이 비싸.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경쟁하면 언제나 우리가 수주를 해. 그 일본은 한국하고 경쟁이 안 돼. 네. 한국은 기술적으로 이스라엘과 붙는 나라야. 아,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상술로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제쳐져 버린 거야. 아. 일본은 노인 국가야. 예. 거기서 지는 거야. 한국 사람은 고춧가루 먹고 그 더운 데서 막 일을 해내는데 일본 애들은 아이고 장질부사야 그러고 다 들어놓고 버려. 사막에 와서 일하다가 다 들어놓고. 네. 그게 한국 사람의 그 강인함을 사우디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때 수출이 안 될 때 천사가 오는 거야. 오. 우리나라를 다시 구해주는 거야. 네.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빈살만 오는 게 아니라 속살 유행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어, 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속살을 챙겨야지. 네. 어, 빈살만한테서 그래 안 그래? 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에서 적자를 보지만 이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이 어, 프로젝트 그잖아. 네. 어, 네옴시티 프로젝트. 어, 그렇지. 공장 건설, 예. 뭐 이런 건설 쪽의 이 프로젝트는 어,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지. 그 돈이 수출 돈이 아니야. 네. 글자 그대로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네.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다든지. 네. 이건 엔지니어링이란 말이야. 네. 그렇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우디에서 우리가 어, 이 무역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 되지. 예. 그 사람들한테 365억 불 그는 돈도 아니지. 네, 맞습니다. 아 그래 그래. 네. 뭐 그거 뭐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큰 수요를 맞는다면은 네. 액면이 커요.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 네. 되지. 총재님께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계속 넣고 계신다는 말씀. 어 그럼 나는 대한민국에는 무조건 강력한 에너지를 넣어놨잖아. 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그 덕을 많이 보겠지. 예. 강력하게 나는 대한민국만 안 떨어지게 해놔서. 네.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래.